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무슨 오늘의 요리 이런 것처럼. 아, 앞치마 준비할 걸. 집에 앞치마가 없으므로 그냥 하겠습니다. 싱글보이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채팅창도 눈팅해 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치를 제가 미리 이렇게 가위로 썰어놨고요. 김치볶음밥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 뭐, 다들 기본이죠? 제가 처음으로 요리를 하게 된 게 김치볶음밥이라서 오늘 김치볶음밥을 준비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본 요리가 김치볶음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자주 해먹는 거고, 우리 뭐 가장 무난하게 해먹을 수 있는 쉬운 요리죠. 자, 제 도마에다가, 자, 저는 김치볶음밥에 비엔나 소시지 넣는 거 좋아해요. 유통기한이 2월 17일까지 빨리 먹어야 돼. 자, 김치볶음밥에 비엔나 소시지를 많이 넣을 거예요. 요만큼 넣을까? 요만큼. 근데 이거 안 익힌 다음에 먹어도 되죠? 전 이거 꼭 썰다가 먹고 싶어서 꼭 이렇게 먹거든요? 그냥 먹으면 안 돼? 비엔나 소시지 너무 좋아해. 썰어야죠, 비엔나 소시지를. 이 정도 넣을게요.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먹고 남겨놓기. 비엔나 소시지를 썰 건데, 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야야야, 어디 가는 니네 두 명? 잠깐만. 야, 어디 갔어? 에잇. 일로 와. 두 마리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네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썰면, 요렇게 먹는 게 맛있어요. 근데 이거 굽는 이거 자르는 거 요런 방법도 있다.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십자무늬로 요렇게 쓰면은 요렇게 딱 쓸면 나중에 굽고 나면 문어 모양 된다. 이렇게 되면 문어 모양. 지금은 그렇게 할 게 아니니까. 에이, 그냥 하나씩 쓸게요. 스피드하게 썰어. 맛있겠다. 쭉. 근데 여러분들은 김치볶음밥에 햄 넣을 때 햄 먼저 볶고 김치 볶아요? 아니면 김치 먼저 볶고 햄을 볶아요? 저는 햄 먼저 볶는데. 아이고. 아, 햄 하나 떨어졌음. 에이. 김치 먼저 볶아요? 같이. 둘 다. 나는 햄이 살짝 겉에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게 좋아서 햄 먼저 볶아. 맛있겠다. 배고파. 어쩜 줄줄이면 이렇게 맛있지? 더 할까? 네, 이 정도만 하자. 자, 그러면은, 이거는 후라이용이고, 자, 햄을 먼저 볶아보겠습니다. 자, 불 켜고. 자, 기름을, 기름을, 얼굴이 안 보여. 기름을 두른 뒤. 아, 제가 서서 요리할 거니까 캠을 좀 위로 올릴게요. 내가 보여야지. 안 보여, 젠장. 어쩌지? 기름을 붓고 한번 닦아. 제가 이거를 저번에 잡채를 볶았던 거라 좀 지저분하네요. 한번 닦고. 한번 닦아낸 다음에. 어이, 더러운. 후라이팬을 미리 안 닦아놨어. 자, 햄을 볶아요. 아니, 저는 이거를. 볶음밥은요, 이 빠다가 들어가 맛있거든요.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 옷이 앞뒤가 구분이 안 된다고? 왜 구분되는데? 구분되는데? 미안해, 내가 오늘 뽕뽕을 안 사용했어. 자, 빠다 국물을. 아, 뜨거. 아, 뜨거. 자, 빠다 국물. 이렇게 빠다 국물을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여기다가 햄을 넣고.
평소보다 바다를 많이 넣어야 돼. 다음에 오오오 볶음밥은 바다 맛이죠. 더 넣어야겠어. 오오오 맛있겠다. 자, 햄을 볶은 다음에 김치를 투입. 그 안봉이나 너무 내가 턱살이 나오는 각도인데? 이러고 해야겠다. 그럼 안 보이나? 슉. 이 각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센 불에다가 김치를 볶아. 근데 여러분들 김치볶음밥에 소금 넣어요. 근데 김치볶음밥에 소금 넣다 보면은 가끔 너무 짜지는데 소금 넣을까 말까? 조금만 넣을까? 카메라 좀 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얼굴이 잘리는데. 입밖에 안 보이는데. 소금 살짝 넣어야 되겠죠? 소금 갖고 와야겠다. 예, 소금을 소금을 조금만, 소금을 이 정도만, 반 스푼만. 조금만 넣어요. 자, 밥 투입. 밥을 생각보다 밥이 적네. 볶으면 많아질라나? 불을 좀 줄이고, 불을 조금, 어우. 잘 안 보이나? 보이죠? 생각보다 밥이 좀 적어서요. 혹시 아까 소금 넣어서 짜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냥 볶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밥이 좀 꼬두박여야 되는데 밥이 질다. 밥이 질어. 밥이 지를 경우는 막 눌러가면서 밥을 눌러가면서 아야아야 가져와. 아, 팔 아파. 뭔가 이렇게 뻑뻑하지? 기름을 좀 더 투입.
근데 볶고 나니까 이렇게 밥이 쩍지 않네. 아, 팔 아파. 에이. 이게 좀 들러붙어야 더 맛있는데. 원래 집에서 혼자 먹을 땐 그냥 이렇게 볶아서 바로 여기서 먹거든요. 오늘은 방송에서 먹는 거니까 예쁜 그릇에 담아볼게요. 계란 후라이도 하고. 자, 이쯤에서 한번 간을 볼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밥만 안 줄었어도 좋은데. 나 왜 밥을 못하지? 아, 힘들어. 아이고, 요리하다가. 아이고, 요리하다가 팔라가겠네. 자, 다 볶았습니다. 짜자잔. 자, 채팅창 잠깐 치우고, 짜자잔. 아, 팔 아파. 약한 척. 자, 짜자잔. 김치볶음밥을 다 볶았어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어우, 김치볶음밥. 어우, 연기. 자,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 후라이를 하겠습니다. 후라이. 자, 나의 계란 후라이 실력을 보여주겠어. 자, 계란 후라이는 김치볶음밥에 얹을 거기 때문에 약간 미디움으로. 자, 이것도 살짝 이렇게 해서 한번 닦아줘요. 이거는 깨끗한 편이네. 자, 후라이. 자, 후라이를. 자. 노른자가 가운데로 가게. 아, 후라이 하는 게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캠을 밑으로. 내가 앉아서 해야겠다. 이 후라이 할 때 이 흰자 부분을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은 더 잘 익는 거 아시죠? 요렇게. 내가 지금 하는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자, 소금을 뿌리고. 약하게 해가지고 왠지 그 볶음밥에 얹는 거는요 뒤집고 싶지 않지 않아요? 이렇게 모양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살짝 버리고도 뭐 맛있으니까. 노른자가 안 익어야 되는 게 핵심. 흰자만 익히게. 됐어. 그럼 얘가 익을 동안 재료 좀 담아볼게요.
오, 양이 많네. 됐다, 많이 해서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자, 여기다가 노른자를 짜자잔. 아, 다 했다. 자, 김치볶음밥 완성. 아, 아까는 밥이 적은 줄 알았는데 볶고 나니까 되게 볶고 나니까 많아졌네. 자, 김치볶음밥 완성.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내려서 자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자, 짜자잔. 스샷용. 얼굴 빨개진 것 봐. 양 조절 실패. 저거는 또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이제 야식으로 먹어야죠. 전 여기다 케첩 뿌려 먹는데, 저 케첩 좀 가져올게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치울게요. 뜨거우니까. 여기다가 놓고 로스터 내리고. 자, 힘들어. 요거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래서 귀찮아서 시켜 먹는다니까 맨날. 자, 오늘은 간단한 요리 먹방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팔이 아팠던. 자, 어떻게 뿌려야 맛있게 샥샥샥샥 뭔가 있어 보이게. 자, 케첩을 뿌려서. 자, 스샷용 한나의 김치볶음밥. 자, 힘들어. 좀 쉬었다가 먹어야지. 자, 김치볶음밥에 반찬이 김치라니. 계속 이 김치 먹고 있어요.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깍두기 너무 맛있어. 김치볶음밥에 김치라니. 지금 창문 열어놨어요. 실바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와주신 분들 추천 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리 먹방에서 본격적인 먹방으로 자취하세요. 예. 자, 먹방으로. 자, 계란후라이 너무 잘한 것 같아. 자, 계란하고 딱 이 케첩하고 해가지고 햄 하나 딱 들어가게 해서 한 입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어. 요리방송 핀마이크요. 매니저분들 핀마이크가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목소리 잘 안 들렸어요, 아까? 핀마이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책상 놓고 핀마이크 하면 핀마이크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맛있어. 내가 한 거지만 맛있는데? 이게 노른자가 살짝 들어가면서. 자자. 이 고화질로 보셔야 되는데. 이 노른자 움직이는 거 보여. 저 되게 많이 볶았는데 많이 남았어요. 내 생각에는 3인분을 한 것 같아요. 밥을 다 했더니. 진짜 많이 남았다. 아까워. 원래 여기서 직접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데. 그래. 무거워. 힘들어. 저거에다가, 유부초밥에다가 저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김치가 워낙 맛있으니까 김치볶음밥도 맛있어요.
레드님 스티커 고마워요. 왜 등이 두 개예요? 아, 애들이 오늘 내가 가슴 너무 앞뒤가 구분이 안 되니?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오늘 먹방에 신경 쓰느라고 속옷에 신경을 못 썼다. 영혼을 준비 못 했어. 타미 아빠님 감사합니다. 채팅창을 보여드릴까? 볶음밥을 혼자 먹으면 별 맛 없어요. 맛있는데? 너무 쩝쩝거리지 말았어. 조용히 먹어볼게. 근데 김치볶음밥은 뭐 못하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제가 심하게 쩝쩝거리는 것보다 이 마이크가요 좀 증폭이 되잖아요. 노래방 마이크를 입에 대고서 먹는 느낌 그런 거랄까? 제가 사운드 카드를 또 좋은 거 쓰다 보니까 좀 증폭이 돼요.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게. 그래서 좀 더 쩝쩝거리는 게 좀 더 리얼하게 들린 것도 있어. 직접 만나서 먹었을 때는 그렇게 쩝쩝거리지 않는데. 아, 감사해요. 이응미음, 이응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볶음밥은 점심 때 먹어야지 맛있는데. 저녁으로 먹기엔 뭔가 아쉬워. 고기 같은 거 먹고 싶어. 고기 같은 거, 참치 이런 거. 참치 캔 하나 뜰 거 그랬나?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저는 원래 혼자 이렇게 먹으면 아까 저 비엔나 있잖아요. 저거 아마 더 구웠을 거야. 설날에도 방송해요? 뭐 설날 첫 번째 날 정도는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직. 채팅창에서 중국집 볶음밥 맛있어요 이러시는데 그것도 중국집마다 틀려. 난 중국집 볶음밥은 좀 불에 탄 맛이랄까? 그런 게 난 게 맛있던데 나는. 한나님 아프리카에 댄스 동영상 다 지워졌던데 왜 그래요? 아, 제 댄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포될까봐 제가 지워버렸어요. 아, 콧물 나. 어제 머리 스타일 더 예쁜 것 같아요. 어제 그 밥 먹은 머리야? 오늘 머리 안 감아가지고. 맛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 줄줄이 비엔나 햄을 넣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쫄깃쫄깃 뽀독뽀독. 눈썹이 원래 진하신 거예요? 얘 원래 좀 송충이 눈썹이에요. 지금 이게 그나마 민 건데 더 짱구 눈썹이에요. 더 그린 것도 있는데 그릴 때 갈색으로 그려요. 일부러 흐려 보이려고. 옷이 너무 야하지도 않아서 실망감이 앞지르네요.
너무 안 야. 먹방에 옷 야하게 입어야 돼? 케첩 더 뿌려야지. 난 초딩 입맛이라 케첩 너무 좋아해. 네, 생방입니다, 포도님. 한나님, 근데 먹방할 때 음식 잘 보이게 해주세요. 아까는 캠각도가 좀 이렇게 하고 먹어야 돼? 캠각도가 음식할 때 좀 잘 안 보였죠? 근데 음식을 보여주면 내가 잘려가지고. 맛있다. 몇 시야? 채팅창에 우리 서방님 감사합니다. 노아님은 케첩 밥에 뿌리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간대요. 오, 진짜 볶음밥에는 케첩 뿌려야 맛있지 않아요? 소세지가 있으니까. 붉은 할머니 초콜릿 감사합니다. 여기 깍두기 맛있어요. 강래님 웹툰 10개 감사합니다. 아, 팬분들한테 깍두기로 선물해줄걸, 이거. 깍두기가 훨씬 맛있다. 오랜만에 밥 먹으니까 좋네. 요즘 맨날 시켜 먹었거든요. 치킨, 피자, 햄버거. 저 밥을 너무 안 먹은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족발 먹으려다가 밥을 너무 안 먹은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볶음밥 해 먹어야지 하고 그냥 족발 안 시켰어요. 야리님 감사합니다. 아, 왜 콧물이 나지? 외란대지만 집이 몇 평인가요? 24평이요. 방 두 개, 거실. 전세예요. 아파트 전세. 물론 다 제 돈으로 산 건 아니고 대출 받았고요. 전세 대출. 서울의 아파트 월세는 월세가 너무 비싸서 매달 내는 거 아까워요. 오늘의 먹방은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근데 이 노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야.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모르시죠, 이 노래? 저도 초등학교 때 들은 건데. 일부러 배 힘주고 있는 거예요? 저 배 안 나왔는데요? 단단해. 헌터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배불러. 뱃속에 밥으로 꽉 찬 기분. 아, 이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하트니까. 하트 그릇. 놀던 여친님이 김치볶음밥 개혐이다. 뭐지? 김치볶음밥 왜 이렇게 싫어해?
오늘 디저트는 뭐 먹지? 오늘 디저트는 요플레. 저 이번에 무슨 새로운 브랜드 요플레 샀는데 완전 맛있어요. 추사랑이 선전하는 거를 사봤는데 완전 맛있어. 자, 김치볶음밥 끝! 마지막 깍두기로 마무리! 김치볶음밥에 반찬이 김치라니. 그리고 마지막에 물 한 잔. 아, 잘 먹었다. 자, 그럼 오늘 먹방은 김치볶음밥 요리 방송이었고요. 자, 성공리에 끝낸 것 같습니다. 소금을 아까 조금만 넣었더니 간이 딱 맞고 다행이에요. 김치볶음밥은 은근히 간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소금을 조금 넣고 막판에 케첩을 넣는다던가 그렇게 간 맞춘 게 낫고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좀 짜질 수가 있어요. 자, 너무너무 쉬운 누구나 한다는 김치볶음밥 해봤고요. 자, 다음은 더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녹화 끊고 저 요플레 먹방을 해볼게요. 잠깐만.